오늘 시장에서 기억해야만 하는 딱 세 가지 3포인트입니다. 토마토 투자 클럽에 3포인트 진행하기 앞서서 네, 선택과 집중 먼저 들어보고 그리고 3포인트 넘어가야 되겠죠. 연수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. 선택과 집중입니다. 안녕하세요, 전문가님. 예, 안녕하세요. 연수입니다. 예, 오늘 장 중요한 점 짚어주시죠. 네, 시장은 뭐 매일매일 움직이는데 기조 변화 쭉 그 기조로 갈 거 단발성 그 구분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미국은 신고가 났는데 코스닥 시장은 820대까지 예, 지금 수급 공백 현상이 컸기 때문에 하방 압박이 좀 심했죠. 왜 우리 시장은 미국만큼 못 가느냐, 이유는 뭐 수급 문제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. 지금 뭐 5월 하순까지 시장에 지금 큰 자금들이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 현상이 첫째적으로 나왔고, 이제 올 마지막 주죠. 마지막 주면은 조금 이제 매도의 클라이막스가 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강할 거예요. 그래서 오늘 오후는 지금 아주 오래간만에 2차 전지주들이 반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. 제가 최근에 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신저가까지 만들었죠. 그래서 오장에는 네, 이쪽 축에서 이제 반응이 나오니까 다시 뭐 달라붙는 것 같아요. 네, 다만 이번에 간택이 되지 못하고 꺾여있던 시세들은 제가 뭐 미리 말씀드립니다. 잘해야 박스권 정도 나온다 생각하세요. 예, 본격 반전이다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. 네, 여러 가지 뭐 수급구도나 형편으로 볼 때는 이런 현상이 나온다는 거 참고하시고, 일단 큰 업종부터 제가 먼저 봐드릴게요. 네, 지금 엔비디아가 다시 1000불 넘어가고 신고가 났는데, 한국 시장에서 반응하는 반도체는 실은 하이닉스, 오늘 한미 반도체, 네, 두 가지 뭐 종목 소수 말고는 반응하지 못했죠. 네, 오늘 지금 이제 올라간 주식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경계 조정이 있을 거예요. 왜? 2차 전지가 반응하니까 이제 본격 고 아닌가 하는 그런 기대치가 있는 집단들도 있겠죠. 네, 근데 오늘 SK 하이닉스나 딱 지금 소수만 반응합니다. 네, 지금 오늘 한미 반도체가 장중에 강세가 나왔던 것은 특별한 좀 사유가 실은 있습니다. 사유가 일단은 신고가 내고 매물 소화는 할 것 같아요. 그런데 이제 15만원 초전 후 장이 지지가 되는지 잘 관찰할 필요가 있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. 오늘 그거랑 뭐 저 밑에서 이런 식도 좀 반영을 했는데, 여튼 미국 증시의 반도체를 제가 현재 본고장에서 사야 되고 한국에서 반영하는 주가들은 제가 제한될 거다 이야기를 오래 드리고 있는데, 그 반영은 네, 그 흐름은 그대로 좀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. 네,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고, 자 지금 이제 주도 업종인 전력기기, 네 오늘 HD 현대일렉이 네 지금 지난 금요일에 가지고 장중 강세가 양일간 터져 나가지고 30만 원대를 넘겼죠. 넘기고 이제 오후에 2차 전지 반응에 전반적으로 이제 올라간 업종군들, 화장품주도 마찬가지입니다. 한번 뭐 단기 고점 정도는 만들어지고 매물 소화는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. 다만 이 업종이 여기에서 예, 뭐 단기 고점 정도 나고 소화는 되더라도 추세적 예, 하락 전환이 될 가능성은 매우 약하죠. 오늘 제가 뭐 효성중공업도 44까지 갔었고요. 네, 현대 ILS 일렉트릭도 23만 원 중반까지 간 다음에 이격 조정은 좀 주고 갈 것 같아요. 네, 그런 흐름이고, 전선주도 지금 이제 뭐 하락 하방 경직이 뚜렷하게 현재는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여전히 이제 머팡으로 보면은 A그룹이고, 예, 오늘은 B그룹의 반응에 오후장 들어서 이제 조금의 강세형들에 대한 차익 매도 경계 물량들이 좀 나올 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. 네, 그 다음에 오늘은 화장품주도 이제 대형주들은 다수가 좀 조정을 그치고 갈 것 같고요. 네, 뭐 실리콘2나 소수 지금 모멘텀 주가들이 반응했는데 이들은 힘을 났죠. 오늘 보니까 무려 뭐 3만 8천대까지 갔단 말이에요. 그죠? 그래서 지난주 반에서 이번 주 초까지 강력한 비상을 보였던 선발 그룹들은 5장에는 조금 차익 경계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위치인 것 같아요. 네, 근데 화장품주도 수중에 이격 조정이 강하면은 네, 여전히 제가 위기보단 기회로 보고 있다는 거. 네, 점 참고 좀 하셔야 될 것 같고, 오늘 시장에 생성된 것은 지금 주말 사이에 나왔던 내용이죠. 주말 사이에 나온 것이 바로 한중 FTA 2차 협상에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2차 협상이 진행되면은 일단은 당장은 지금 뭐 한국 아티스트에 대해서 중국에서 지금 허용 방침이 뭐 공연을 허용할 방침이다, 이 내용이 나온 것 같아요. 시가부터 이제
강하게 밀어붙였는데 다수, 공통점은 다수는 시가에 강한 다음에 조금 이쪽 방면의 주가들은 대중국 수혜주들은 조금 고점 대비든 밀리는 거죠. 이 이슈에 예, 지난주 이번 주 제 반영해가지고 일단은 저 제가 반영 목표치를 좀 채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 점 좀 참고하시고 에너지주가 순환이 돌아왔습니다. 미국에서 네 지금 트렌드상으로는 퍼스트 솔라 태양광이죠. 태양광 주가가 이렇게 세게 치고 나왔습니다. 뭐 신재생도 뭐 충분히 제가 이 코너에서 5월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예 태양광 SOFC 관련주들도 최근 이제 많이 터진 쪽은 오후장에 바닥에서 있는 힘을 보고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올 수는 있을 거예요. 다만 트렌드의 중앙은 이쪽이죠. 지금 결국에는 하나솔루션이 오늘 33,000원, 뭐 34,000원까지 반영했고요. 하여튼 리더 업종군들이 오늘 전체적인 주류를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하단에 저 지금 꼼짝마라 업종군들이 다수인데 거의 85%, 90%가 하단 업종들이에요. 그중에서 일부는 오늘 좀 반응합니다. 조금 전에 2차 전지가 좀 반응해서 힘이 모아졌고 그다음에 지금 방산도 최근에 휴식을 취하고 예, LIG 넥스온이 오늘 좀 반응이 좀 강한 거 이런 것들이 좀 나오는 것은 5월 마지막 주 일단은 지금 자금이 빠져나가는 가운데서 어느 정도 매도의 클라이막스가 나온 거 아닌가 여기에 대한 제 반응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오후장에 들어서면서 2차 전지에 낙폭화된 다음에 반응이 현재는 당기는 주류를 이루고 먼저 선행했던 주가들은 다수는 고점 대비는 좀 흔들리는 장이 된다는 거 네, 이게 좀 단기 여름에 네, 중요한 특징이 아닌가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그동안 강조해 주셨던 이 전선 쪽 그리고 화장품주들 약간은 쉬어가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다 또 강조를 해주시고 최근 들어서 특히나 오늘장에서 주목받는 종목군들 한 80% 이상이 바닥주다.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또 대응 전략에 변화가 좀 필요할지 투자 팁 알려주신다면요? 네, 단기 여름을 맞추는 거는 여기서 뭐 사실 힘들고요. 2차 전지든 반도체든 다수 지금 뭐 대중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업종군들이 지금 제일 큰 피해를 받습니다. 사람들은 이게 지금 미국 신고가의 코스닥 시장을 보고 이해를 못 하시는데 이거는 뭐 지난주 제가 뭐 방송에서 충분히 언급드렸습니다. 현재까지 시장에서 빠져나간 자금이 이게 그 예탁금은 바로 수치로 잡히는데 인출해서 나가는 자금 주식 매도에 나간 자금은 잡히도 않습니다. 네,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100조가 넘는다 했어요. 네, 100조 넘는 돈들이 사모펀드랑 큰 계좌에서 빠져나간다고 이렇게 약했던 거예요. 오늘은 이제 5월 말이죠. 이게 왜냐하면 6월부터 이제 세금 소급 적용이 검토세가 6월부터 시행된다고 먼저 뺐던 거예요.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소진된 거 아닌가 이게 생각에 기관들이 바닥에서 빈집 털이를 할 거예요. 빈집 트리의 대상도 2차 전지도 좀 너무 많이 흘러내려가지고 빈집이 있는 구간이 있죠. 거래 없이 빠진 구간이 있단 말이에요. 최소한 뭐 포스코 퓨처 기준으로 계산한다면은 지금 뭐 25만 원대에서 요 28만 5천 원, 29만 원 에리아 여기에는 거의 빈집이라 봐야 되겠지. 29만 원 정도까지 가면 이제 물량이 나오겠죠. 요 정도 노리는 겁니다. 근데 기관들이 이제 주도주 바꾸고 예 이제 뭐 전력기기 화장품이고 뭐 음식요고 다 정리하고. 이제 본격 바닥 종목을 본격 시작한다. 이렇게는 제가 보이지 않습니다. 한 차례 지금 큰 자금들이 빠지고 나간 다음에 과락을 메우는 빈집을 한번 털어주는 자리예요. 물량 공백이 가볍게 가죠. 첫날은 가볍게 갑니다. 근데 둘째 날 되면은 완전히 압축돼버릴 겁니다. 오늘 보니까 2차 전지는 반응은 이제 퓨처엠에 대한 반응하는 거죠. 네, 그래서 저들도 사실 업황의 개선의 여지는 있는데 수급적으로 간택이 안 됐던 거예요. 그래 보시고 전력기기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최근에 간택된 음식료 업종이라든지 요들은 제가 다음 분기 실적이 개런티가 되는 업종들이죠. 그렇기 때문에 다만 단기 과했기 때문에 좀 뱉어내고 소진은 시킬 것 같아요. 주중에 하단부가 강하면은 오히려 그쪽을 매도 조율하시고 신고가를 내고 매물 소화하는 지금 2분기 실적 검증형은 이번 주 중에 만일에 초과 이격 조정이 이틀 이상 나오면은 저가 매수 기회로 보는 게 제가 올여름으로 가는 주 전략이다.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. 예, 그동안 강했던 종목군들을 쉬어가는 거지 분위기가 완전히 좀 바뀐 거 아니다. 단기적으로 낙폭과대 종목군들 빈집 털이 가능성이 있으니 이때는 또 강하게 또 단기에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부분들 어떻게 투자 시 활용해 볼 수 있을지까지 힌트를 주시네요. 알겠습니다. 내일 시간에 다시 뵐게요. 고맙습니다.
네, 감사합니다. 예, 선택과 집중 여인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.